나는 바다를 건너 한국에 왔다. 캐나다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의대를 다녔지만 한국에서 농부의 삶을 살고 있다. 흙을 만지고 자연과 관계를 맺으며 나에게 행복을 찾아준 이곳. 첫눈에 반해 귀화했다. 저는 한국인 섬영원입니다. 자연 속에서 한국인의 삶을 만끽하고 있는 섬영원 신부를 만나볼까요? 이곳에서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주인공을 따라 제작진도 서둘러 움직였는데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늘 도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그의 이야기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저는 서명원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 1953년에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사신 지 35년이 됐고 그리고 2016년도에 자랑스럽게 귀화했습니다. 아침이면 이곳 식구들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합니다. 고양이들이 마치 친구 같아요. 나오니까 다 나오네. 고양이들이 굉장히 익숙해하고 있어요. 고양이들이 기다린 이유가 왠지 따로 있는 것 같죠. 우리 까무장 누룽이 지금 임신 중. 이곳이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지 식구가 나날이 늘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농작물을 노리던 쥐들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고양이들을 챙기고 이제는 자신을 돌볼 시간. 매일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또 있는데요. 국적은 바꿔도 습관은 바꿀 수 없다네요. 일어날 때 잠에서 깨어나야 하잖아요. 근데 계속 미몽사몽간 일어나야 몇 시인가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 금방 정신을 번쩍 정신이 들어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가장 필요한 이 순간 커피 한 잔이 주는 작은 기쁨이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충전했으니 이제 일을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누군가를 위해 특별식을 준비하는데요. 이게 그 딱들이 알을 낳기를 원할 때 주는 그 모이예요. 많이 남아있으면 조금만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비싸요. 이게. 애지중지 돌보고 있는 또 다른 식구들이죠. 닭들이 놀라지 않게 먼 발치에서부터 미리 소리를 내며 다가가는데요. 닭장 사회에서도 질서가 필요합니다. 모이를 싸우지 않게 여러 곳에서 줘요. 신부님의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 덕분에 이곳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닭들도 프랑스계, 영국계 등 다양한 품종들이 모여 살고 있죠. 매일 잠자리며 화장실이며 위생관리는 기본. 불편한 곳이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는데요. 밑에 있어요. 알은. 보세요. 보세요. 저를 공격해요. 아이! 암탉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땐 피해야죠. 지금 굶고 있는 놈이 갔어요. 왜 갔냐 하면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자기 의무 수행하네요. 제가 다 표시했어요. 이건 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낳은 거예요. 표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가도 돼요. 표시가 없으니까 가지고 가도 돼요. 표시가 뭐예요? 표시는 품고 있다. 아, 품고 있다. 품고 있다. 그래서 꺼내서는 안 돼요. 이걸 먹으면 병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달걀을 주는 고마운 닭들이기에 매일 아침 닭장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입니다. 규칙적으로 문을 열고 먹이를 주고 보금자리 관리를 해주며 닭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는데요. 그래야 공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키우고 싶었죠. 한국 사람이 된 거는 저에게 삶에 있어서 상당한 만족, 자부심과 연관이 된 것이듯이 한국에 와서 저는 닭장까지도 만들 수 있었구나. 이것도 자랑거리입니다. 무척 더워서 물을 많이 마시고 과식하지 말고,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있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처럼 당부의 말을 남기고 밭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게 해준 한국. 첫인상은 과연 어땠을까요? 저 눈에 사랑에 빠져버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만남의 첫 번째 순간부터 한국에 대한 상당한 뭐라고 할까, 제 마음 안에서 뭔가가 아주 깊이 움직였어요. 한때는 부모님이 정한 대로 의사의 삶을 택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과는 맞지 않은 길임을 깨달았고 사제가 돼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 고향에서보다, 그리고 제가 유학 간 그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제 생활터가 한국이고요. 귀화함으로써 더욱더 한국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 진짜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일어났죠. 그렇게 한국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알로. 궁금합니다. 오늘 어떤 일을 하세요? 네, 오늘 들깨 파종하기 위해서. 파종하기 위해서 이랑 구랑 네. 다 만들어야 하고 부직부 그렇죠. 작업해야 하고. 작업하고. 어떤 분이에요? 에이,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스승이시죠. 그래요? 신부님에게 처음 농사를 권하고 강산이 변하고도 남는 세월을 함께해온 오랜 벗이자 농사 스승인 이종수 씨. 이들에게 농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만나서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살았죠. 농사는 뭐 스승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농지에서 사셨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렇죠. 알고 계시고요. 이게 몸에 배어 있으셔요. 그거는 부인하기 어려운 거고. 연세가 이제 70이시잖아요. 이게 이렇게 고령인 거 어떻게 보면 고령인데 일을 하시면 젊은이들 못지않게 당차게 해내셔요. 계절마다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다는 농부의 삶은 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네. 이쪽서부터 여기까지. 네, 이 다음에 이랑 고랑.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알겠습니다. 이 하나 하나. 오늘은 들깨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밭을 갈고 이랑과 고랑 작업을 하는 날인데요. 일손을 보태기 위해 새벽부터 먼 길을 달려온 이도 있습니다. 에너레틱 앤 엑사이티드. You know, especially that we start work around 5:30, so which is early. So I'm feel, you know, I'm full of powerful and energy. 자연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보고자 깊은 산골 가장자리에 공동체를 만들었고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들과 농사 지으며 수행하는 삶을 살고 있죠. 처음에는 외국에서 온 신부님이 흙먼지 묻히고 일하고 있으니 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실패도 겪고 좌절도 하면서 하나 둘 터득하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늘 저는 그 친환경운동, 귀농생활, 뭐 가축을 기르는 것 그걸 하고자 했었는데 그 꿈을 이루고 있어서, 그리고 제 고향이 아닌 한국에서 그 꿈을 몇 사람들과 함께 이루고 있어서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도 네, 행복합니다. 농사에 타고난 몸은 아니었지만 오래전 꿈으로 간직했던 생활을 한국에 와서야 이룰 수 있었죠.
이게 목적이 우리 농산물은 이게 판매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1년 동안 먹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 어느 때보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이들이 있으면 막막했던 일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흙을 만지며 사는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하는 농부들에 대한 상당한 그 존경심, 이해심이 다 생기죠. 먹을거리를 만드는 농부의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지 몸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계절은 그를 더욱 바쁘게 만들었는데요. 봄에 가장 먼저 심어야 하는 것은 하지의 수박알 감자들이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고구마, 땅콩, 그 다음에 여름 내내 먹으려고 하는 상추, 토마토, 가지, 고추, 그 다음에 아주 빨리 심어야 하는 것은 옥수수죠. 그 다음에 늦게 심어도 되는 것은 장마가 되기 전에 심어도 되는 것은 들깨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심어가는 거죠. 밖에서 농사가 한창일 때 주방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확한 것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훌륭하게 변신시켜주는 분이죠.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길거리 토스트요. 길거리 토스트 뭐 야채 남은 거 계란 많으니까 여기 계란하고 섞어서 빵 사이에 끼워서 드시죠 뭐. 직접 키우고 돌본 것들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마음과 정성을 더하니 더욱 특별합니다. 여기 거 먹다가 서울 가서 시장 거 사 먹으려면 맛이 없어요. 진짜예요. 자연과의 협력으로 오늘 내일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 희망을 가꾸는 일이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인데요. 이들이 흘린 땀은 풍요로운 수확으로 보답됩니다. 직접 재배한 채소와 정성껏 돌본 닭들이 낳은 달걀 그리고 능숙한 요리사의 손맛이 더해져 식탁이 풍성하게 채워졌습니다. 거기에 자신만의 특별한 맛을 한 숟가락 더한다는 신부님. 바로 율무로 만든 선식이라고 합니다. 가루를 만들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 잠시만 시끄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이 요란한 소리는 늘 적응이 안 된다네요. 시끄러워서 귀마개를 끼고 해요. 곱게 갈은 율무가루에 취향대로 고소한 견과류를 더하고 수제 요구르트로 완성. 예로부터 선식은 불교 수도자들이 참선할 때 먹었던 건강식이었는데요. 영양사인 친구가 이렇게 생국식을 먹는 거는 아침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견과류와 함께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신토불이 식단에다 고된 일을 마치고 먹으니 그야말로 꿀맛이죠. 와우 와우. 한국인에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서로의 고민을 나누기도 하는 이들. 가족이나 마찬가지죠. 인연을 맺은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한다는 신부님. 팔레스타인에서 온 살레 씨에게 유독 마음이 쓰입니다. 저는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행복하게 살려면 다들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전 가슴이 아파요. 이게 동고동락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다 하나로서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만의 행복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가 인생에서 진심으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날 오후 시내에 있는 자재센터에 가는데요.
농사에 필요한 것들은 이곳에 다 있습니다. 평소 준비성이 철저한 신부님이기에 작은 거 하나도 놓치지 않는데요. 꼼꼼한 성격에 어떤 것이든 허투루 고르는 법이 없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입어보시니까? 물과 관련되는 일을 할 때 이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농사를 시작하고 가장 먼저 한 말은 힘들다였습니다. 직접 재배하는 게 맛은 있지만 모든 결실이 다 맛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힘든 생활이라면서도 그는 왜 농사를 짓는 걸까요? 신부님한테 농사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거? 필수죠, 뭐. 필수예요? 네네. 불가 분리 관계죠. 불가 분의 관계죠, 뭐.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이거는 안 하면 안 돼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해, 좋아해, 그 다음에 사랑해, 사모해. 근데 당신 없이 못 산다. 근데 그 농사에 대해서는 농사 없이는 못 산다. 당신 없이 못 산다. 농사 없이 못 산다. 그 얘기죠. 뭐. 농사와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 되면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한국인으로 귀하는 것 또한 필수 조건이었죠. 신분증을 왜 보여주나? 경영체 조합원이기 때문에 작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 아, 그럼 주민등록증이 있어야겠네요. 네네, 있어야죠. 항상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낼 때마다 마음이 뿌듯하다는데요. 주민등록증을 얻었을 때 너무 큰 기쁨이었고 이제 달성서시에 썼지만 의미는 천천히 그리고 명 발길명자 그리고 원 근원원자 그래서 의미는 이게 빛의 셈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근데 군뱅이니까 빨리 되지는 못해요 천천히 저 이상이죠 빛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자 햇살이 눈부신 오후 마음의 평안을 찾는 시간입니다. 삶의 깊이를 더하고 내면의 통찰을 얻는 시간이기도 하죠. 인간이 잃어버린 뭔가가 있다면 그것을 찾고자 하는 것이 종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사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할 때 인생의 좌표가 한국으로 향했고 불교 공부와 수행에 심취하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면서 불교를 사랑하는 가톨릭 사제가 됐는데요. 현재 이끌고 있는 공동체가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한 출발점이기도 했죠. 저는 배타적이거나 배세적인 종교가 싫어요. 싫어. 네, 한국어로 싫어. 진짜 싫어. 딱 칠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가톨릭은 좋은데 저희 종교인데 근데 뭐라고 할까? 우물안의 개구리가 가톨릭 안에서 살다가 개신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노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그걸 발견하다가 보니까 저는 훨씬 너그러워지죠. 깊이도 생기고 보고가 커지고 이상이 높아지죠. 그래서 나의 것만 챙기다가는 제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뜨거웠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번엔 또 뭘 하려는지 발걸음을 재촉하며 하나 둘 한적한 곳에 자리 잡는데요. 그 다음에 이 방석 하나씩 바로 명상 시간입니다. 몸은 비록 이곳에 있지만 정신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데요. 눈을 감고 고요하게 생각에 빠지면 내면의 GPS로 인생의 목적지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국적과 종교를 떠나 모든 곳에서 통용되는 수행법이기도 하죠. 내면 안에 들어가서 거기
에서 일어나는 소리들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요. 일단 그 자세를 잘 잡아야 하고요. 이게 조심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고르게 하는 방법, 이게 조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조심, 마음을 다스리는 법, 조신, 조식, 조심. 아주 간단합니다. 몸의 자세를 조절하고 호흡을 고르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 방법으로 마치 초보 운전자가 첫 주행을 나서듯 명상의 길로 접어듭니다. 뼛속까지 유전자까지 다 한국인이다. 껍데기는 서양인 껍데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인의 정서가 뼛속 깊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내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느끼는 것. 신부님이 한국에 온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정해졌습니다. 그 여전히 저는 뭐라고 할까, 한국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됐다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갈수록 와, 모른다, 모르는구나. 그래서 계속 한국과 더 친해질 수 있죠. 끝없는, 끝이 없는 과정이에요. 바람 부는 날이면 네가 더 보고 싶었다. 꽃이 피는 아침마다, 새가 우는 저녁보다. 바람 부는 날이면 언제나 네가 더 보고 싶었다. 처음에는 그저 어떤 나라일까 궁금했던 곳이 평생 머물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고향이 됐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 느껴져 마음이 급해질 때면 이 길을 걷는데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수행의 길이죠.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그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에서 인생고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교에서 그 인생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법을 그 사용하는 그 목적이 뭐냐, 고통 속에 빠져도 그 믿음과 희망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사용하는,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행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삶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어쩌면 풀지 않아도 될 의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사는 지금의 삶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라는데요. 이 나라가 소우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어느 문화권에서 탄생하고 자랐는지 한국에 왔기 때문에 대조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모종을 일식한다면 더 빨리 자라요. 씨앗을 난 곳에서 심는 것보다 일단 포트에서 모종을 키우고 난 다음에 일식한다면 더 빨리 자라요. 저는 일식이 된 사람이에요, 문화적으로. 근데 그 떡대로 저는 훨씬 넓어졌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고단한 삶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늘 먼 바다를 향해 멀리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에 이르렀고, 여전히 한국에 대한 감정은 나만의 당신처럼 흔들림이 없다는데요.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삶을 꿈꾸는 그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